여러분들은 지금 황소연의 코멘터리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공중도둑님과 함께한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ADC equal? 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아무튼 그 트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사실 이분과 함께 작업을 한 것만으로도 전 너무너무너무너무 영광이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같이 작업을 하기 전부터 진짜 되게 많이 좋아하는 팬이었거든요. 사클에 처음 올라왔을 때부터 되게 즐겨 듣던 뮤지션이었는데 이렇게 함께 결과물을 만들게 되었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공중도둑님을 함께 모시고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잠깐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 음악을 하는 공중도둑입니다. 사실 뵙고 나서 공중도둑이라고 불러왔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은 네, 맞아요. 공중도둑과 황소윤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네요. 네, 새소년의 황소윤. 처음에 이제 공중도둑님께서 새소년과 함께 뭔가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주셔서 이렇게 저희 둘이 인연이 시작되었는데 맞습니다. 저를 어떻게 알게 되셨고 어떤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저의 팬이 두 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 한 분이 네. 그분 그 트위터 통해서 막 메시지로 이렇게 곡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그분 트위터 계정에서 새소윤님 막 이렇게 공연 영상 같은 거 올리시고 그래서 와 한번 들어보고 네. 네, 좋아가지고요 연락을 드렸죠.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저희가 만났던 무렵이 한 1, 2월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맞죠? 연초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때 사실 제가 이제 솔로 앨범 그리고 새소년 앨범을 구상하면서 공중도둑과 진짜 꼭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주변 뭐 친구들이나 스태프들한테 막 얘기하고 연락을 어떻게 드려야 하나 막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렇게 딱 연락이 온 거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너무 신기했고 그래서 처음 만나 뵙던 그 저희 쌀국수 함께 같이 먹은 날 그때가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날이었답니다. 네, 저도 그 쌀국수 완전 맛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양한 어떤 써주신 트랙들을 막 건네주시면서 작업들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뭔가 중점적으로 생각하거나 어떤 황소윤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본 그 공중도둑님 본인이 생각하신 어떤 트랙의 부분들이 있었나요? 네, 제가 한 세 곡 정도 드렸었죠. 네, 맞아요. 네. 뭐지? 그 소윤님 목소리가 좋으셔서 네, 네 제가 쓴 곡에 네, 입히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네, 별로 특별한 스토리는 없어요. 그러다가 그 보내주신 되게 여러 곡들을 거쳐서 그 A/DC=이라는 엄청난 어려운 제목의 곡이 만들어졌는데 이 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 곡을 우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시면 어떤 곡이 될 수 있을까요? 한마디요? 그런 거 되게 한마디. 소윤님은 한마디를 어떻게 표현하실? 한마디 어렵네요. 저는 약간 그런 불꽃놀이 같은 게 좀 상상되긴 하는데요. 네. 왜냐면은 사실은 뭐 제가 작업을 했을 때는 보내주신 트랙에 대해서 가사를 썼잖아요, 제가. 네. 어떤 주제로 어떤 가사를 쓸까가 저한테는 되게 고민이었는데 그 공중도둑님께서 뭔가 만든 어떤 그런 되게 통통 튀는 부분들이나 저를 생각하면서 뭔가 써내려갔던 것들을 최대한 잘 뭔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걸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시각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나온 트랙이 뭔가 기존의 앨범으로 보여주시지 않았던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죠. 최대한 소유님 그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네. 약간 맞춰서 한번 해보려고 했어요. 저도 반대로 네. 뭔가
너무 팬이기도 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 공중도둑님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파악하는 데 되게 즐거웠던 것 같고 그게 뭔가 이렇게 잘 섞여가지고 딱 뭔가 이렇게 터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뭔가 그 이 곡을 들으면 사실 다른 그때 우리가 작업했던 트랙과는 또 다른 어떤 차별점이 느껴지는데 이 곡을 작업하면서 느끼셨던 바나 아니면 의도했던 바 같은 것들이 있나요? 음악적으로나 뭐 감성적으로나? 음악적으로나 감성적으로. 제가 근데 음악만 별로 생각을 안 하면서 음악을 만들어서요.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그 음악적인 거는 네. 그냥 중간에 키체인지 이렇게 약간 자연스럽게 하나 넣고 네. 싶어가지고 네, 1절이랑 2절이랑 키가 다르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음악적인 거 그냥 그런 거 생각하면서 만들었고요. 네. 네. 감성적인 그런 건 전혀 모르겠어요. 아 저는 이 트랙을 받았던 때가 제가 제주도에 있었어요. 제주도에 그 한밤중에 이제 숙소로 이동하려고 차를 타고 막 가던 중에 트랙을 받아서 차에서 처음 그렇게 음악을 듣게 되었는데 네. 제가 느꼈던 감상은 그냥 되게 주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디지털하다라는 게 되게 많이 떠올랐었어요. 뭔가 또 네. 기계적인 것들 있잖아요. 딱딱 나뉘어지고 뭔가 막 오락실 소리 같기도 하고 막 되게 아날로그적인 어떤 기계의 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그래서 기존에 도둑님께서 만드셨던 어떤 되게 유려한 어떤 라인들이 살면서도 뭔가 악기 구성 같은 것들이 되게 딱딱 떨어지는 느낌이었고 그래서 처음 들었던 그 느낌을 가사에 되게 많이 반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네, 근데 디지털적인 거는 비에 막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막 안 쓰고 그 거의 다 뭐라고 해야 돼? 그 플러그인이라고 가상 악기 예 버추얼 막 그런 거 다 사용했거든요. 네. 거의 다 아 예 그래서 그런 느낌을 그 받으셨나 봐요. 가사가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앨범이나 제가 쓴 곡을 통틀어서 가장 뭐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 처음에 이 가사를 어떤 주제도 저한테 던져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냥 가사를 쓰라고 그냥 네. 이렇게 했는데 처음 딱 가사가 넘어왔을 때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전 좋았어요. 좀 더 길게 답을 해야 되네. 그 저 가사를 봤을 때 근데 곡이랑 정말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제목도 좋고요. 아 제목을 그러니까 제목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뭔가 제가 이제 근 몇 달간 공중도둑님과 함께 막 만나서 소통하고 만들어 나가면서 이렇게 느꼈던 어떤 되게 그냥 느낌적인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공중도둑님으로부터 느껴지는 어떤 그런 감정들도 있고 뭔가 그런 것들이 막 가사에 드러나게 됐던 녹아내리게 됐던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그렇다면 뭔가 이쯤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가 딱 한 곡을 가지고 쫙쫙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되게 여러 시간과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곡을 만들었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 곡을 작업하시면서 뭔가 기억에 남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좋았던 점이나 혹은 힘들었던 점 같은 게 있다면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뭔가 배운 건 하나 있는데요. 네. 주로 다 얘기하잖아요. 아 뭐 막 특히 드러머들이 막 아 이거 퀀타이즈 하면은 딱 그리드에 맞춰서 딱딱딱 이렇게 찍으면은 별로 막 그루브가 안 산다 뭐 막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 생각해오면서 막 그래 퀀타이즈 같은 거 하면 안 돼 막 그렇게 생각해왔었는데 이번 거는 거의 퀀타이즈가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이렇게 약간 예, 딱 그런 것도 그냥 그것만의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그것만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 그거 꼭 그리드에 맞춰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구나 그런 거를 예, 느꼈어요. 소유님은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곡이 되게 각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의도적으로 각져 있는 느낌인데 저는 각진 것을 되게 뭔가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단 말이죠.
뭔가 되게 자연스러운 게 중요하고 근데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되게 각져 있는데 되게 기분 좋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들어주시는 분들도 뭔가 되게 어울리지 않는 어떤 각짐일 수도 있는데 뭔가 어느 부분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재밌었고요. 저는 사실 이번에 보컬 녹음을 하면서 제가 보컬 녹음할 때 진짜 생각이 많거든요. 원래 네. 근데 이 곡도 마찬가지로 진짜 그 공중도둑님이랑 네. 잘 어울리는 음색과 잘 어울리는 멜로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컬 녹음 하던 와중에 전화를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랬었네. 네. 벌스를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다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공중도둑님의 목소리나 음색이 충분히 너무 좋아서 제가 이 트랙 위에 어떤 뉘앙스로 어떻게 좋게 부를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아 힘든 점 생각났어요.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거 노래 부르는 거예요. 전 소유님이 그냥 다 노래 부르실 줄 알았는데 어쩌다 제가 노래 부르는데. 엄청 잘하셨던데. 네? 아니 막 이렇게 뒷부분에 좀 이렇게 지른다고 해야 되나? 네 맞아요. 좀 이렇게 크게 부르는 나나나나 할 때. 근데 그 녹음했을 때 새벽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위층 사람들이 들을까 봐 약간 그게 힘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곡이 나올 텐데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거나 한 건 있으세요? 소감이나? 소감이요? 일단 황소윤님의 멋진 목소리 아 정말 정말 좋은 목소리를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곡에. 저는 뭔가 너무 어쨌든 제 앨범이다 보니까 공중도둑님께서 되게 신경 써주신 분 그러니까 배려해주신 부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서로가 어우러지는 그 느낌을 많이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쓴 가사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되게 묵직한 가사를 써본 적이 처음이었는데 요즘 제가 느끼고 있던 가장 큰 어떤 토픽이기도 했거든요. 디지털 세상이고 그 다음은 어디인가 라는 어떤 그런 주제. 마침 또 그 공중도둑님이 주신 트랙이 되게 사람들이 발맞춰 걷는 어떤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막 그래서 요차저차한 이유로 저의 요즘 어떤 궁금증들이 잘 반영된 트랙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와 근데 세상이 되게 빨리 움직인다고 느껴지시는군요. 네. 뭔가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되게 자주 받았거든요. 공중도둑님 안 그러세요? 근데 어떤 면에서요? 그 빨리 바뀌는 문화도 그렇고 뭐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냥 이전보다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진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죠. 사람들이 발전해가는 방식도 그렇고. 어쨌든 그 공중도둑님께서도 본인의 앨범이 아닌 다른 앨범에 참여를 하시게 되었는데 물론 그 공중도둑님이 만드신 트랙이겠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자랑스러운 앨범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같이 작업하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 그래서 새소년의 음악 또는 공중도둑의 음악 속에서 저와 공중도둑님의 어떤 그런 새로운 만남, 새로운 색깔들이 많이 녹아내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혹시나 뭔가 성사될 어떤 그 다음 작업, 다음 이야기들을 들어주시는 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의 어떤 다사다난했던 한 6개월인가요? 6개월 정도? 5개월? 6개월? 그죠. 예, 작업 기간을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6개월 동안에서 한 곡이 나왔어요. 이거는 앨범을 내려면 공중도둑님
내 어떤 만족, 그리고 저의 만족. 아, 네, 그죠. 저희 둘 다 만족하는 곡이 나와야죠. 예. 네. 그래, 저는 네. 이번 트랙이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트랙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지지고 볶아서 다른 좋은 음악들 만들어 보자고요. 어, 네, 좋습니다. 아무튼 그럼 이 트랙 ADC equal ADC 대해서는 ADC 네. 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공중도둑님 오늘 이렇게 저와 대화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황소연님. 그럼 앨범 여기까지 잘... 이야기를 네.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